사랑합니다, 선생님. 네, 사랑합니다. 아이고,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예. 요즘 사랑법 이거죠? 예. 뭐죠? 요렇게. 아, 그래요? 아, 하트 반죠. 제가 뒤쳐질 뻔했네요. 자, 선생님. 아, 그러면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신 걸까요? 네, 코미코요. 코미코요? 네. 네, 매수가와 비중도 좀 알려주시죠. 46,700원에 5%요. 46,700원에 5%요? 네. 어, 그러면 혹시 요거 매수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을까요? 며칠 안 됐어요. 아, 그렇죠. 61평선 깼을 때 바로 샀거든요. 예. 예, 근데 저점이 점점 올라가는 것 같아서 샀는데, 네. 매도 시점을 잘 모르겠어서 제가 이 매도를 하면 다른 종목이 팔고 나면 한참 더 올라가고, 아이고, 있으면 다시 떨어져서. 그거 저도 잘 알아요. 잡아주셨으면 해서요. 어, 열받아. 네, 네. 아이고, 많이들 그 말 공감하실 텐데. 맞아요. 팔고 나면 오르고. 내가 팔면 가요. 그래가지고. 예. 자, 코미코 일단 5% 담고 계시고, 아, 최근 들어서 주가 많이 내려왔다가, 아, 오르락 내리락 갈팡질팡 요거 쏠까 말까 쏠까 말까? 그렇죠. 고민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코미코 이제부터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자, 이종목 전문가님, 코미코입니다. 이게 약간 좀 오르락내리락, 아, 어떻게 할까? 제 방향성을 모르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앞으로 좀 어떻게 되다 보십니까? 일본 타자 종목. 이분이 그래도 좀 한번 기술적 분석 한번 해갖고 하시려고 한 것 같은데, 제가 올바른 길로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분 얘기는 61선 깨지길래 샀고, 어, 팔면 더 가고, 막, 이제, 이런 얘기 했는데, 그 이분이 지금 진행자들하고 이야기할 때 답이 나왔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거꾸로 하는 거죠. 거꾸로. 다행히, 코미코가 제가 주로 좀 보는 주식이고, 이게 삼성, 그, 3나노서부터 이슈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유심히 보는 주식인데, 운업계 요번 주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조종을 받는 타이밍이라 주가가 좀 밀린 거고, 일반적으로 제가 한 팁을 알려드리면, 주식은 뚫고 올라갈 때 사는 거예요. 뚫고 올라갈 때. 그러니까 61선을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요런 지점. 그죠? 어, 요런 지점에서 사야 사자마자 먹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올라가는 타이밍에서 매수를 한 다음에 뭐 작은 요렇게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N자형의 목표치는 상승 N자형을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평선의 저항을 두 번째로 보고, 세 번째는 한 3개월 이전 그 뒤, 그러니까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등 그 저쪽에, 그 저쪽에 마주보는 고점에서 매도하겠다라고 하면 천하의 이종목이 되는 겁니다. 이 매도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61선을 깨길래 샀지 않습니까? 이거는 조종을 받고 있는 타이밍에 매수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지 2평선을 깰 때 매수할 때는 3분할 매수라고 해갖고, 여기서 조금,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산 것은 직전 저점까지 밀릴 수 있는 걸 인정하고 사는 거고, 직전 저점까지 밀리면 조금 더, 그 다음에 완전히 전저점까지 밀릴 수도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완전 저점까지 밀리면 다 사겠다라고 생각하는 3분할 매수 전법으로 가야 내동매매에 휩싸이지 않고 완벽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이토마토 전체 사람들이 들어도 돼요.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이토마토 전체 사람들 들어도 된다라고 하면서 종목 진단하고 50% 이상 올라간 8개 이상의 주식을 다 얘기할 수 있거든요. 여기 미스터 진단 보시는 분들 진짜 어마무시하게 종목들 다 날라갔죠. 그걸 잘 참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종받는 주식을 산 건 잘했고, 코미코기 때문에 더 잘 산 거고, 주가가 조금 더 하락할 리스크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5만 5천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다. 그리고 밀리면 더 사세요. 5% 비중 아주 좋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좋다라는 평가. 예.
저기 더 살려고 5%만 산 거거든요. 그런 거 같아요. 네. 매수가 좀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추가 매수 타이밍이요? 네. 전문가들 요거, 야, 이 구체적인 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드러난 진실.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분, 그죠? 이게 우리 진행자들이 아까 뭐 경제지표 얘기 나왔고, PC도 얘기 나오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장이, 이제 다음 주는 눌리는 장이라, 이게 이제 눌림이 어디서 나오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코미코 같은 경우는 최근 며칠 동안 먼저 빠져가지고, 장이 밀려도 안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럼 안 빠질 때는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 빠지면은 이제 마켓텐 보시면서 종합이 다시 320을 넘어가려고 할 때는 이제 비싸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싸게 사는 것만 알려드릴게요. 뭐 기본적으로 전저점 언저리로 본다면은 근데 다음 주에 당장 안 빠질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러니까 전문가가 그죠? 종목이 빠질 때 사라고 하는 게 좋은데 안 빠질 것 같을 때는 좀 당황스러워요. 그래도 전화하셨고 첫 번째 전화하신 분이니까 이건 45,000원대로 빠지면 기회입니다. 45,000원대까지 한번 꾹 반을 허벅지로 찔르시면서 한번 참아보세요. 만약에 거기까지 왔을 때 더 사는 거. 거기까지 안 오면 더 사지 말고 거기까지 안 온다는 것은 5만원을 넘어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분위기 박아서 5만원을 넘어갈 때 거기서 차라리 불타기. 5만원을 넘어갈 때 더 사거나 45,000원대 왔을 때 추가 매수한다. 요까지. 네, 감사합니다. 좋네요. 네, 아, 요 정도면 진짜 잘 알려드렸죠? 전화라 너무 좋아요. 예. 자, 요 각대에 기억을 해주시고 추가 매수 타이밍 잘 노리셔서 수익 더 크게 좀 연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연락 주시고요. 네. 네, 사랑합니다. 선장님. 저희...